뭐야? 제가 그 미친놈이라고요. 어? 자, 언양 와서 주무시라 할게요. 아, 이들아! 경숙이미도 아직 안 왔는데 잠이 쳐와? 아이고, 서울서 올라오면 시간 조금 걸린께로 오늘은 그냥 주무시거라, 예? 그 노량 거치 있는 것이오, 응? 아메 참말로 일하고 사람도 없는 소리를 하실까? 아, 이제 사장님하고 한 입을 덮는 마당에 어째서 그렇게 자꾸 생사람 잡는 소리를 하실까? 이현아, 너는 나랑 한 입을 덮으면서 와, 그러고 나 말을 안 믿는 것이오, 응? 너랑 나랑 입을 덮은 속정이 울면디. 참말로 누가 들으면. 마나님하고 나하고 한 입을 덮은 것은 참 이건 기쁜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어요. 응? 그러면 니년도 그놈하고 한 입을 덮고 잡으냐? 그놈이고 저놈이고 얼른 자장게요. 하기는 아이고 나도 사내놈이랑 한 입을 덮어본 지가 언제요? 아이, 그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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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그놈이여. 참말이여요? 경숙이 오빠한테 순양이 준다고 했다는 것이? 아, 주긴 뭘 줘. 나라면 몰라도 순양이 안 돼야. 나라면 몰라도라뇨? 아, 너라면 그래도 저 성수 그놈도 영 아닌 놈은 아니오. 아버지! 아이, 아버지도 참, 성수 오빠도 눈이 있는데. 어떻게 생겨난 일을 무시요? 아, 내가 있잖아요. 내가 성수 오빠한테 시집가면 되잖아요. 쪼까난 게 왜? 아까 닦았다면서 한 입으로 드물은 게 짜릿짜릿 찌릿찌릿 지들 우드제이 이순자도 진짜 우베르 이순자! 아유 정말 순자 넘어지면 안 되는디? 알았어 알았어 그래, 그 정비공장 설립 진척은 좀 어떤가? 진행시키고 있는데 몇몇 이사분들께서 불만을 제기하며 난색을 표하시네요. 알았네, 내가 설득을 한번 해보지 뭐. 참, 그리고 이 기사는 아직도 노름판에 떠나더나? 예, 순영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그런다는 소리도 있는데 암튼 그 이춘섬 씨 말론 밤새 노름을 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하니. 하하, 참 큰일이구만 그래. 제가 성수에게 조치를 취해놓은 게 있으니 두고 보시죠. 아, 그나저나 경숙이 내려왔을 텐데 집에 들어가 보셔야죠. 뭐 그래야지. 근데 아버지 말이오, 순자 엄마랑 영 이상스럽지 않냐? 한방서도 같이 안 자고 아버지는 골방서 주무시잖아. 그러고 아버지 요즘 걸피등을 왜 박이고. 아, 아까도 가볼 때 있다고 딴 데로 새는 거 보라고. 필시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란 게. 시키나 해. 그래, 시험은 잘 봤니? 본다고 봤는데 장학금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거야? 걱정 마.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. 경숙이는 어때요? 경숙이가 시험 못 봐서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저한테 못 오신 거라면서요. 성수가 그래? 그래, 경숙이도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. 언젠가 경숙이가 그러더라고요. 오빠가 자기가 붙잡은 놓을 수 없을 거라고. 그런 말하는 경숙이가 무모할 정도로 당당하구나 싶었는데 어제 보니까 그 말이 맞겠구나 싶더라고요. 순영아. 알아요. 경숙이를 뿌리칠 수 없는 오빠 상황. 그래.
솔직히 요즘처럼 할머니와 나만 남겨두고 먼저 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없어. 할머니와 날 한식으로 거둬주신 사장님을 생각해서라도 경숙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솔직히 있거든. 아마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나한테 배은망덕이란 말을 쓰겠지. 따뜻하다. 이거 경숙이 오빠한테 좀 전해주세요. 오빠가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받을 게 아닌 것 같아요. 받아줘. 성수 지방에 이거 던져놓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. 혹시 네가 그 장갑 자기한테 돌려줄지도 모르겠다고.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그 장갑 낄 수 있게 해달라고. 실은 네 손이 따뜻해질 수만 있다면 자기 자존심 같은 거 버리겠다고. 그래서 너한테 받으라고 했던 거야. 그 장갑 성수가 버린 자존심이거든. 그 자존심 순영이 네가 지켜줬으면 싶어서. 물론 그 장갑을 끼고 있는 널 보면 내 마음도 편치 않지. 그래도 그래야 너랑 나랑 성수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서.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. 봄이 오면 네가 그 장갑을 벗고 나랑 캔버스를 마음껏 누빌 수 있을 테니까. 지금은 끼어. 손실 없잖아.